뭐 갑자기 그 시인한테 본인의 시세계를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 그 되게 어렵습니다. 그게 누군가가 어쩌면 그 사람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아 나는 시세계는 뭐 나는 시를 이렇게 씁니다.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 제 시 해설을 쓴 그 이성천 평론가는 저한테 그 가족주의자라고 했습니다. 그 제가 그 시에 그 가족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를 쓰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현실. 왜냐하면은 제가 그 시라는 것은 그 결국 그 삶이라 생각합니다. 그러한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시는 공허한. 얼마 전에 제가 그 제가 요즘에 그 머니투데이에 그 시집 서평을 1년 반 정도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요. 그 쓰기 위해서 시집 한 권을 읽었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. 한 편 한 편들이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아주 전체가 고르더라고요. 근데 전체를 읽고 났는데 공허하더라고요. 시는 참 잘 썼어요. 그런데 공허하더라고요. 그게 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시에 삶이 없었습니다. 그 시인의 그 삶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것이 뭐냐면은 직조였습니다. 직조. 아, 시를 만들었구나. 시를 쓰지 않고 만들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시집을 읽고 한 편 한 편들이 굉장히 좋은데 내려놨습니다. 그냥 안 쓰기로 했습니다. 대신에 제가 83세 된 할머니 시집을 다루기로 했습니다. 왜냐면은 거기에는 언어도 완성도도 떨어지지만 그 분의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. 83세의 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첫 시집입니다. 그분이.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분의 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. 똑같습니다. 저도 이 시집에 제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해설에 이성천 평론가가 가족주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설해서 썼습니다. 그리고 오늘 낭송해 드릴 그 시는 이제 그 이명이라는 시입니다. 제가 그 이명이 굉장히 심합니다, 사실. 그런데 그 이명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 제 귀에 그 어린 새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어린 새가 딱따구리죠. 딱따구리 어린 딱따구리가 제 머리를 쪼아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린 새가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새가 어린 새가 이제 둥지를 떠나는 거를 이소라고 합니다. 그 이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 그 칭얼거리는 상태 그거를 제가 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낭송해 드릴 거는 그런 상상력으로 쓴 그 이명입니다. 이명 집을 짓는 것들은 떠나지 않는다. 사랑도 그러하다.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한다. 결국 나무에 집을 짓는 딱따구리처럼 한 곳에 주질러 앉아 아픈 부위를 쪼아댄다. 아마도 내 귀에 집을 지은 이 새는 입밖에 없는 것 같다. 날개 대신 입으로 날고 입으로 싸고 입으로 꿈을 꾸는 것 같다. 날지도 못하는 게 밖에 구원 요청을 하는 것 같다. 내 집에 머무는 새는 아마 어린 새인 것 같다. 밤낮으로 어미를 찾아 사납게 울어댄다.
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안다. 배가 고파도 잠이 부족해도 심지어 똥을 싸도 사랑이 넘쳐도 칭얼거린다는 걸.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나무 때문에 물가를 너무 자주 옮겨 스트레스 받는 숲 때문에 숨이 막혔을 것이다. 그리하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것이다. 이 소를 준비하는 새의 절규인 것이다. 내가 잠든 밤마다 귀에서 탈출한 새들이 바닥에 하얗게 떨어져 죽어간다. 죽어도 끊임없이 태어나 우러대는 새들이 나무를 숲을 푸른 환청 속에 가둔다. 집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집을 호시탐탐 노려 분간다. 고맙습니다.